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지금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이 처음이라서 정말 많이 긴장이 됩니다. 응원 부탁드리고요.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대면 접촉이 어렵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당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현 상황에선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미래통합당의 비전과 종로 구민들을 위한 공약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도 보여드릴 생각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평소 저에게 궁금하셨던 점과 하고 싶었던 말씀을 편안하게 올려주십시오. 어떤 질문이든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30분간 함께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생방송은 신의 한수, 고성국 TV, 또 황교안 TV, 팬앤마이크, 이봉규 TV, 안중규 TV, 잔다라크 TV 등 채널에서도 동시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함께 있는 캠프 스태프들이 제게 잔소리도 하고 또 도움도 주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도 추가로 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보기에 앞서서 최근에 전국 상황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서 있었던 공천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제게 걱정 어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화를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당 지도부는 이번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만족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명정대하고 바른 결론,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댓글을 보겠습니다. 예, 벌써 댓글을 많이 주셨네요. 우선 몇 분만 뵙고 가겠습니다. 임세전님이 인사를 주셨고 김포샤위님이 힘내시라고 응원해 주셨는데 예, 정말 감사합니다. 다 읽어드리면 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질문 하나를 제가 보겠습니다. 화기앙양님께서 후보자님, 저는 교남동에 있는 주민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후보님을 오다 가다 봤다는 얘기도 많은데 저는 한 번도 못 뵈서 너무 아쉽습니다. 요새 아침 인사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그리고 귀엽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아침 인사는 사직동에서 했던가요? 네, 사직동에서 한 것 같습니다. 하도 이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헷갈리는데요. 오늘 아침은 사직동에서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또 저의 인사를 받고 또 반가이 맞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두 다 바쁘셨습니다. 예. 다음을 볼까요? QTC님께서 SNS를 보면
방역 활동을 많이 했던데 소독기가 무겁나요? 힘든 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캠프에서 방역 활동을 처음 해봤습니다. 소독기 무겁습니다. 뭐큰 통에 소독약 집어넣고 이렇게 하니까 무겁죠. 그런데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독약을 뿌리다 보면 점점 소독약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등에 맨그 가방이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일을 많이 할수록 또 약을 많이 뿌릴수록 등은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묘하게 처음에 힘든 것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쉬워지는 아주 묘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방역 활동을 통해서 지금 우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좀 안심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통인 시장에서 엽전 도시락 먹는 걸 봤는데 뭐가 제일 맛있었나요? 뭐 이렇게 엽전 열 단양 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뭐가 다 맛있었나요? 그 김밥도 맛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저거 뭐죠? 떡볶이 그것도 맛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동전을 제가 충분하게 준비를 못해서 먹다가 동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께 빌려서 사서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빌린 걸 아직 안 갚았네요. 맛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참 기름 떡볶이도 참 맛있었습니다. 하트 강정도 맛있었었고요. 대체로 다 이렇게 맛이 있었습니다. 블랙말량 카우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명륜동 대학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이 부분은 저의 공약과 관련된 것이라서 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또 영세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골목 경제, 또 힘든 서민 경제 살리기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세 혜택에 중점을 둔 종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간이 과세자 적용 기준 연간 매출을 지금의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을 하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줄겠죠. 또 경기 회복 시까지 영세 자영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그 주민세, 등록 면허세 이런 걸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코로나19 극복 특별 금융 지원제도 이것을 도입해서 급한 불부터 끄면서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차근차근 이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논티처님께서 종로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셨는데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고등학교 때는 삼청공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삼청공원이 개발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아주 나무가 숲이 울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즘 가보니까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체육시설도 많이 생겼고 그런 변화가 느껴집니다. 또 대학 다닐 때는 대학도 또이 근처에서 종로에서 다녔습니다. 그때는
어렵거나 힘들 때 비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비원 아주 참 좋은 곳이었던 생각이 납니다. 예. 다음 줄만 보겠습니다. 예. 밥은 먹고 다니냐님께서, 아, 이름이 참 재밌네요. 밥은 먹고 다니냐님께서, 오늘 저녁 뭐 드셨나요? 선거 운동하시면서 종로를 많이 돌아다니셨을 텐데, 종로 맛집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오늘 조금 전에 순대국밥집에서 순대국밥 먹었습니다. 이 집도 맛있었는데 그 식당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이름 안 보고 그냥 나왔네요. 종로에 참 맛집 많이 있는데 저는 뭐 먹는 것만 집중했지 그 식당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답드리기 어렵겠네요. 다음에 꼭 가서 맛집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으릉이님께서,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나요? 첫눈에 반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예.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남들이 하는 그런 프로포즈를 못했습니다. 말로 하는 프로포즈는 했는데 멋진 프로포즈 이벤트 못했습니다. 말로 어떻게 하셨어요? 예, 말로 뭐 사랑해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또 같이 살아가 볼까요? 이것도 안 했고 이제 뭐 결혼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주 질문이 그런데 첫눈에 반했나요?에 대해서 예, 정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맨 처음에 이제 일종의 선을 본 거죠. 선을 봤는데 저는 그때 뭐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또 결혼할 상대를 만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추천을 그래 권유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뭐 일종의 선 본 거죠. 제가 이제 가기 전에는 2시간 이내에 사무실에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미리 이제 이렇게 단서를 던졌습니다. 대부분 뭐 마음에 안 들 테니까 빨리 끝내고 오겠다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정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시간은 고사하고 저녁까지 먹고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사무실에는 그때 내 15대였는데 좀 늦는다는 얘기를 하고 그랬죠. 예. 첫눈에 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개나지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삶의 신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질문이네요.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 삶의 신조는 정직입니다. 그리고 신의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쭉 노력을 해왔고요. 또 그 비슷한 그 신념으로 성실 그걸 이제 계속 강조해 왔었죠. 그런 얘기를 하면 참 고리타분하다 하는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어머니는 공부를 하시지를 못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직 또 성실 이런 걸 계속 말씀하셨었죠.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뭐 아주 어린 적의 추억입니다만은 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예. 다음 댓글 좀 보겠습니다. 대표님, 운동 좋아하시나요? 운동을 좋아하신다면 어떤 운동을 즐겨 하시나요? 이렇게 마이클 제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운동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또 해야 하니까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운동도 생겼습니다. 테니스죠, 테니스. 제가 테니스를 잘 치지는 못합니다만은 좋아합니다.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짝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그 많은 운동량을 또 소화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 이제 테니스장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런데 한번 찾아서 주변에 있는 테니스장에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보시죠. 교남동 도균맘님께서 미래통합당이 최근에 공천으로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미래 한국당의 공천은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예, 이 문제로 지금 뭐 걱정들이 많으시겠죠. 먼저 걱정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총괄 선대 위원장을 직접 맡은 만큼 앞으로 총선까지 29일 지금까지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나가면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공천은 역대 어떤 공천보다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우리 당전 구성원들이 혁신 없이 승리였다. 뭐 이런 각오를 했고요. 또저 자신도 이를 위해서 공관위에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과감한 혁신을 하다 보니까 일부 마찰이 있었죠. 국민 여러분께서 더큰 정치, 또더큰 승리를 위해 작은 홍역을 치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구성원들, 그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을 잘 내리고 또 단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종로의 봄님께서 후보님, 항상 우왕합니다. 국무총리 시절에 겪었던 일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총리 시절의 기억. 뭐 좋은 기억이었으면 좋겠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됐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잘 설레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잘 이렇게 극복해 냈습니다만은 정말 그 기억하기 힘든 또 기억하기도 어려운 그런 기억이었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하러 오니까 그것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예, 한국말로 말의 주렴님께서 무너진 종로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종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다양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교육 여건 개선으로 젊은 종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남동 신설주택 지역과 또 인구 밀집 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교육시설 확충 요구가 크죠. 필요한 곳에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세금 폭탄 저지입니다. 세금 폭탄을 막아서 마음 편한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세금 부담 탓에 이사를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지금입니다.
세금 폭탄은 우리에게 짐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겐 빚입니다. 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인상 정책을 바로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 경제를 살려서 활기찬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현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골목 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간이 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을 지금의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 세금 감면 등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화문 광장 확대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확대 구상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우선 광화문 광장은 국가의 상징입니다. 지켜야 할 유산이 분명합니다. 시민들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광화문 광장은 지역경제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광화문 광장을 국가 상징으로서의 의미는 물론이고 또 실제로 주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광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종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공약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해 가겠습니다. 네. 평창동의 이슬소녀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전에 책을 보니까 대표님이 작곡한 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만 불러주세요. 네? 이렇게 예쁘게 질문하셨네요. 작곡한 경험을 소개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네요. 내가 고1 때 저녁밥을 가족들과 함께 먹다가 KBS였습니다. KBS에서 우리들의 새 노래 이런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나한테 우리 그 가족들이 저에게 야 너 맨날 기타 치고 그러는데 한번 저 노래 만들어서 한번 보내봐. 저를 놀린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왜 못하겠냐고.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저녁에 가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사 쓰고 또 곡조 붙이고 곡조는 기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만들었던 노래가 오솔길, 지금 기억이 그렇게 나네요. 오솔길이라는 그런 노래였는데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진짜 얼핏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누나 손 잡고서 함께 걷던 오솔길 뭐 이런 것이었어요. 예, 괜찮죠? 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광화문 영가님께서 제 딸이 곧 시집을 갑니다. 대표님께서는 따님을 시집 보낼 때에 막 이렇게 슬프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 딸 보내는 거 기뻤는데 슬펐습니다. 그때 주례 선생님이 나한테 그 딸을 보내는 심경을 글로 좀 써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세 페이지 정도 썼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걸 보더니 아이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못 읽는다고. 왜냐하면 눈물 나서 못할 거라고. 그래서 에이 사람아 무슨 눈물이 나겠냐고. 기분 좋은 때인데. 이렇게 놓고서 이제 갔습니다. 그 원고를 가지고 가서 그 우리 딸을 위한 그 글을 쭉 읽었어요. 한 20초 읽었나요? 갑자기 목이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흐느끼면서 크게 아주 세게는 아니지만 흐느끼면서 말을 더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뭐 그때 왜 그랬는가 하니까 전 그 우리 제가 바쁘다고 우리 애들에게 신경도 잘 못 쓰고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이랬던 것이 주마등처럼 쫙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울컥하고 울음이 나왔는데 이게 뭐 몇 초 하고 만게 아니라
제 교육은 하여튼 뭐, 꽤 길게 했어요. 길게 그, 울음이 멋질 않더라고요. 다들 다 당황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한 번의 어떤 그, 경험이 딸과 또 저와의 관계를 오히려 더 공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마무리하라고 뭐 사인을 막 보내주고 있네요. 방송하면서 여러분 댓글까지 보려니까 제가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첫 생방송 치고는 괜찮죠? 네. 예. 에이, 뭐 마지막 질문도, 마지막 멘트도 헛나오네요. 내용을 다 읽어드리지 못했지만은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 한분한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다시 한번 보고 다음 방송은 더 재밌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SNS 채널로 여러분의 라이브 후기도 받을 테니까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첫 채널을 공유해 주시는 우리 유튜버 님들께서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초의 생방송으로 함께한 황교안 오피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교안이었습니다. 예, 나 괜찮았어요? 아이고. 다시 함께 대한민국 황교안.